자, 이제 다음 스테이지. 요 스테이지는 이제 그 비통의 늪이라는 스테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여기선 조금 어려워져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려도 되고요.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때려도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를 타고 이렇게 슉 내려가면, 그리고 이 레이맨이요, 이 감옥이 그 보이는 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엔간하면 숨겨져 있는 길들을 다 가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면요, 이렇게 갈수 있는데, 이거는 아직 주먹을 쥘수 있는 힘이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셔야 돼요.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시고 주먹을 쥘수 있는 힘을 그 뭐냐 이 꿈의 숲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하면 되고요. 여기 뭐가 있죠? 올라가시면 감옥이 생겨 있어요. 이렇게 뭐가 계속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. 이 감옥들을 일일이 다그 뭔가 그냥 그 수상해 보이는 길들을 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. 그리고 그 뭔가 그 수상한 길이 있다는 거는 그 길에 구슬이 있어요. 이렇게 그 주먹 스피드가 있죠. 이렇게 내려가면 그 음악도 뭔가 특이하죠. 중간 보스 이 꿈의 숲 스테이지 보스인 모기. 근데 이 모기는요, 진짜 보스는 아니에요. 진짜 보스는 나중에 따로 나와요. 그냥 이 모기의 그냥 그 머리통을 그냥 갈겨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다섯, 어차피 그 보스 스틱은 처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다섯 대만 맛보기로 때리는 거예요.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죠. 자,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요, 화면이 저절로 움직여요. 그 가만히 있다가는 죽어요. 이렇게 계속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. 아이고, 이렇게 맞죠?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, 깔려서 죽어요. 이렇게 감옥을 깨야 하는 거예요. 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건드리면 또 뭔가 생겨나요.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뭔가 한번 꼭 가보세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죽어요. 이렇게 먹고. 이렇게 화면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여요. 근데 이 스테이지는 이 모기를 그 내가 그 친구가 되는 그 모기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면 그 이제 끝났어요.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. 자, 이번 스테이지는요, 또 베틸라 요정이 나타나서 새로운 힘을 주려고 해요. 막 칭찬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여행이 나가는 이제 매달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. 이 힘은 어떻게 쓰냐면요, 그냥 점프를 하면, 이좀 약간, 한 번에 점프를 못 올라가요. 그래서 이 플랫폼에 매달리시면 돼요. 이렇게 막 떨어진다 해도 한 번쯤 매달리는 거예요. 자,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스테이지가 또 나오죠. 자, 이제 여기서는 양갈래길인데 여기서는 꿈의 숲이 이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밴드랜드로 이어서 그 가는 길이에요. 그래서 그 스토리 진행상 이제 여기
여기 꿈의 숲 스테이지를 이어서 하겠죠.